리딩센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도레미입니다. 산과 호수를 마주한 테라스에서 바다 낚시로 잡아온 생선을 굽는 부모님, 자신이 촬영한 사진으로 침실을 단장하는 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펜션 같은 펜트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우선 어머니의 취향을 반영해 디자인한 주방은 대군 호수가 보이는 전망을 살리기 위해 개수대 위치와 창문의 높이를 어머니의 키에 맞췄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키가 큰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호수를 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디자이너의 제안으로 뻥 뚫려있던 거실과 주방 사이에 가벽을 만들었는데요. 그 덕에 독립된 다이닝룸이 탄생했습니다. 웜 그레이톤의 벽면은 기존 흰색 벽지 위에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3회에 걸쳐 칠해 완성한 것이라고 하네요.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우드 슬랩 식탁과 옐로우, 오렌지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그림이 청록색 주방 가구와 산뜻한 대비를 이루네요. 또 펜트하우스답게 높은 천장과 천창이 있는 거실도 매력적이에요. 천장은 조명을 삽입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새로 작업해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했으며 소파와 카펫은 공간 색감과 비율에 맞게 어머니와 딸이 맞춤 제작했다고 합니다. 트윈 베드를 놓아 호텔처럼 편히 쉴 수 있게 꾸민 부부 침실도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벽면은 패브릭 질감이 나는 인테리어 필름에 골드 빛깔의 타일 재료 분리대를 세로 줄무늬로 붙여 완성했다고 합니다. 딸의 침실은 딥 그린 컬러의 침대 헤드보드가 놓인 벽면을 그레이 톤으로, 나머지 벽면은 짙은 블루 컬러 벽지로 마감해 안정감을 살렸습니다. 침실 맞은편 방은 드레스룸으로 만들었는데요. 내부 틈새 공간에는 조명을 삽입한 거울과 수납장을 설치해 파우더룸을 마련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수와 산을 감상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매력적이에요. 목도 끝에 자리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지만 노란색 폴딩 도어를 덧대 테라스로 나갈 때 갖게 되는 설렘과 희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펜션 같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